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경형 SUV 캐스퍼 모델입니다. 1.0 터보 엔진, 당연히 시승센터니까 풀옵션 차량이죠. 일단 바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풋브레이크는 또 처음이네요. 아주 예전에 저희 어머니 회사분 사장님 에쿠스가 풋브레이크였는데 해제시키는 법을 기억 안 나가지고, 그건 그때 자동으로 해체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한 번 더 밟고 나서 해체해야 됩니다. 경차라 그런 건지 나갈 때 가볍네요, 은근히. 현대자동차가 아토즈라는 경차가 있었잖아요. 단종 이후로 오랜 시간 끝에 다시 경차를 내보냈죠, 이 캐스퍼로. 원래 경차 하면은 기아의 모닝, 쉐보레의 스파크가 떠오르죠. 마티즈도 있었지만 뭐 이제 마티즈는 오랜 세월 단종 됐으니까요. 그런데 희한한 점은 요즘 SUV 시장 추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SUV 역시 경차로 나온다는 게 전 희한하네요. 사실 경형 SUV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더 신기하게 느껴지고, 이거는 광주에서 생산된다 들었어요. 일자리 창출 그거 해가지고 아주 좋은 시도죠. 아, 이것도 경차지만 전방 차량 출발하였다는 안내문 뜨네요. 와우. 보니까 사각지대 경고장치까지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지금 풀옵션 기준이에요. 아! 네, 당연히 경차니까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 반경 역시 뭔가 괜찮아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어요, 지금 돌았을 때. 전장이 짧으니까 괜찮죠, 이 정도면. 계기판은 이게 LCD여도 생긴 것은 그냥 LED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아날로그 느낌이에요. 그 옛날 르망이었던가? 대우 있잖아요. 좀 그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 물론 컴퓨터 계기판이지만 이거는. 센터페시아 크기는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진짜 아이패드답게 작죠, 갤럭시 10만하게. 그래도 내비게이션 성능 하나는 엄청 좋죠. 아, 그리고 아까부터 나올 때 핸들 그립감은 빼놓을 수 없었는데, D컷이에요. 동그란 형이 아니라 살짝 D컷을 줬어요. 이렇게 가운데 현대 로고가 없네요. 평소 같았으면은 현대 로고가 있는데 이게 아이오닉은 아니잖아요, 더구나. 아무래도 울산이 아니라 광주에서 생산되는 거라 그런 건지. 사이드 미러 크기도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일지 모르는데 밖에서 봤을 땐, 안에서 봤을 때 차선 변경하거나 그럴 때 이상은 없네요. 너무 작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잘 보여요. 그리고 기어봉 타입이 넥소랑 펠리세이드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가 있는 타입인데다가 기어봉 자체도 그 프리우스 있잖아요, 토요타. 그 비슷하네요, 이게. 모드는요, 노멀하고 스포츠밖에 없고, 트랙션 모드도 있는데요.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있네요. 근데 알다시피 이 차는 사실상 오프로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랙션은 사실상 볼 필요가 없죠. 물론 시골길에 있는 그런 모래나 흙길 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쓸지 모르겠죠. 스포츠도니까 살짝 RPM이 오르는 소리는 있고요. 더군다나 계기판 색상도 달라지죠. 레드 색상으로 변하고, 노멀로 두면 다시 하늘 색상, 파란색 그런 걸로 변하고요. 경차라서 아시겠지만 소재나 실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평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단조로워요, 너무. 뭐 이건 플라스틱 들어가고 거의 다 플라스틱. 이거는 정말 직물이에요, 위에. 뭐 잠깐, 직물? 직물보다는 좀 약간 거칠거칠하면서 스티로폼 약간 비슷한 느낌 있어요. 근데 스티로폼보다는 부드러운 느낌. 수납 공간이 사실 기어봉 이런 콘솔 조작 버튼들 다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 컵홀더 두 개 있고 여기에 있어요. 특히 오른쪽 대시보드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스마트폰을 두던가 해야죠, 이런 곳은. 경차치고는 공간 나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안에 좀 앰비언트 라이트라 해야 되나? 그런 무드등이 들어오고요. 여기다 넣어야죠, 사실상. 리뷰하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어우, 지금 급가속을 해봤는데 야, 경차치고는 엄청 잘 나가지만 아우, 엔진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요. 아무래도 1.0 터보니까 잘 나가는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가볍잖아요, 이게 공차 중량이. 무겁지도 않고. 아, 근데 엔진 소리는 진짜 시끄럽다, 이거. 무슨 고성능 차량도 아니고. 그렇지만 통풍 시트는 운전석밖에 없어요. 열선 시트는 조수석도 다 들어가는데, 말씀드렸지만 통풍 시트는 조수석은 없습니다.
이건 시끄럽네. 그리고 스티어링 열선 들어가 있어요. 이 좌측 옆 버튼 여기 밑에 있거든요. 지금 도심주행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속하는데요. 그렇게 답답하지도 않고 여유롭고 스트레스 쌓일 필요 없는 정도의 주행감이랄까요? 경차는 무엇보다 실속 위주로 타는 거잖아요. 사실상 옵션 그런 걸 보는 것보다 무난해서 편안하네요. 안락하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얘긴 하더라고요. 캐스퍼의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된 거 아니냐 등등. 제가 봐도 모닝이나 스파크에 비하면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가격이. 아무래도 SUV잖아요, 이게. 모닝이나 스파크처럼 그런 세단은 아니니까요. 일단 마음에 드는 점이 뭐냐면 이게 가성비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SUV다 보니까 차고가 높아요. 차고가 높다는 말은 즉 운전자 보는 시야가 높다. 지금 옆 택시 보니까 택시랑 좀 높이가 같다고 해야 되나? 이 앞에 K8 보면은 이거 진짜 세단 타는 느낌이네. 이러면 SUV치고는 제가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세단 타는 기분이에요. SUV지만 높이가 지금 저런 앞에 있는 투싼보다도 낮거든요. 옆에 있는 코란도 스포츠보다도 이렇게 낮은 SUV는 또 처음이네. 그동안 타왔던 SUV 하면은 다 차고가 높거든요, 세단에 비해서도. 공조기 같은 경우 여기 물론 바람세기 버튼이나 온도 조작 이렇게 있지만 여기 들어가서도 조정이 가능하고 공기청정기까지 있네요. 여기 보니까 나무 표시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 계기판 사이즈가 정말 아담해요. 크지도 않거든요. 무엇보다 이렇게 좀 세워진 형태라고 해야죠. 이런 조작 버튼들이나 기어봉 조작할 때 더 편안하네요. 지금 이게 1.0 터보라서 그렇지 만약에 자연흡기 시승했었다면 많은 리뷰어분들이 그러시는데 가속감에서 정말 답답하다는 얘기 많더라고요. 과연 그 어떨지. 저는 지금 터보 모델 시승 중이고 자연흡기는 시승 아니잖아요. 해본 적도 없고 한번 해봐야죠. 아주 나중에 스튜디오 가서라도. 대부분 시승차들 여기 라운지는 터보 모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찾아보면 알겠지만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내 분위기가 정말 단순해서요. 제가 많은 설명은 정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선 충전기는 없어요. 다만 여기 두 개 포트가 보이는데요. USB랑 하나 이거 배터리 문양 그거 꽂을 수는 있네요. 대신 뭐 오디오야 그냥 일반 오디오예요. 뭐 작네요. 잘 봐도. 반자율주행은 돌아올 때 한번 써보고 캐스퍼가 얼마나 가속감이 다 설명드렸지만 고속주행에서 어떤지 봐야겠죠. 아무래도 일정 수준 그 이하보다도 풍절음이 좀 들리게 시작하는데요. 이게 풍절음이 완전 스트레스 쌓일 정도는 아니고 지금 쫙 한번 밟았는데도 나쁘게 평가하고 싶진 않네요. 이 정도면은 오늘은 제가 그 코너를 돌아볼 것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살짝 늦게 온 시간도 있는데다가 경형 SUV 가지고 그러기엔 좀 무서워가지고요. 뭔 개소리야! 가속감도 테스트했으니까 반자율주행 보여드리는 것만으로 끝내겠습니다. 경차라서 아시겠지만 오토홀드나 스탑앤고 기능은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뭐 이거 역시 불빛 그런 것도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차가 작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도 정말 편안할 것 같은데요. 이제 막 사회 초년생 분들이 타기에는 가격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많이 해요. 캐스퍼 부둔이 아반떼를 사고 말지라는 말도 있는데 나름 이걸 풀옵션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왕 경차 사는 거 풀옵션 사자, 좋은 거 사자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 취향이니까요. 뭐라 할 순 없죠. 이런 거 가지고 여기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 보죠. 스티어링 모양도 있으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과속 카메라까지 잡아주진 않습니다. 즉 제네시스처럼 과속 카메라 앞에 도달할 때 그 속도 낮춰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건 없다 보시면 되고 지금 약 10초 정도 금방 빨리 들어오네요. 아무래도 경차라 그런 건지 좀 빨리
경고해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풀옵션에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면요, 엄청 좋네요 이건.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자율 주행은 보조장치일 뿐 절대로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차간거리도 4단계 조절 있고, 이럴 거면 풀옵션 보려는 사람들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시승기 보고서. 물론 제가 재미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렇게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차로 보조 유지 장치 이거 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끄고 하는 거 지금 알았는데, 이거 핸들 모양 로고 있잖아요, 이걸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꺼지고, 다시 또 킬 때는 길게 누르면 이렇게 켜집니다. 스티어링 모양 나오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 되고요. 여기서 그럼 시승 소감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차잖아요. 그렇게 많은 설명은 필요 없죠. 무엇보다 실속용 위주로 타는 건데요. 자, 캐스퍼 1.0 터보 모델 풀옵션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실내 공간 단조롭다는 느낌도 들 수 있는데 귀여워요. 이게 정말로 너무 귀여우니까 복잡하고 그런 것도 없고, 보는 사람, 저도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귀엽게 느껴져요 정말. 지금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속주행 때 달려봤는데 뭐 너무 떨림이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아까 쫙 밟는 거 봤듯이 잘 나가고요. 근데 과속방지턱을 넘는다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덜컹덜컹 하는 건 이게 안 느껴질 수 있고, 제가 그렇게 예민한 편은 또 아니거든요 사실상. 살짝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덜컹 이런 거 운전을 해왔는데, 이게 인조가죽임에도 불구하고 물렁물렁하네요 지금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무래도 경차하면 쟤도 그렇고 여성분들이 좀 많이 타잖아요. 물론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네, 남성분들도 타긴 타지만 인식이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에 맞게끔 이 시트가 정말 편안해요. 허리 아프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아, 무엇보다 이게 SUV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토바이 보면 오토바이가 좀 높아 보이네. 마치 세단을 타는 것 같아요. 낮아요 이게. 정말 낮거든요. 뭐 그렇다고 슈퍼카급은 아니지만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보는 시야에 그렇게 불편함은 없어요. 세단 자주 타왔던 사람으로서는 그냥 그럭저럭. 자, 그럼 여기서 시승 소감 마치겠고요,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죠. 오늘은 제가 짐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곧 있으면 내방 고객들 엄청 방문하고, 여기 주차 공간 G80 스포츠 시승 때 보셨겠지만 정말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좀 흔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캐스퍼 앞모습을 보면요, 벤유 비슷한 느낌이 있고, 또 다르게 보면 트레일 블레이저 알죠? 스트래블에 그 라이트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특히 여기 입모양 두 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앞모습이 상당히 귀여운데요, 이게 자연흡기랑 터보 모델이랑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터보 모델은 이렇게 그릴도 있으면서 이 동그란 거 두 개가 있다고 해요. 데일라이트가 아래에 있어서 그런 건지 무엇보다 동그라미, 이거 정말 네, 마치 눈을 보는 거니까 여성분들이 봐도 이 디자인 나쁘지 않겠네요. 네, 귀엽습니다 상당히. 앞모습이 정말 귀엽게 생겼고, 저 철조망 포인트인 그릴 있잖아요, 블랙 색상이라고 그런 건지 뭔가 스포츠를 지향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더군다나 저 두 개가 동그라미 뚫려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진짜 터보 모델답죠 이러면. 그럼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옆에서 봤을 때는 SUV는 맞아요. 제가 아까 시승했을 때 느낌이 세단 같다 했잖아요. 밖에서 봤을 땐 정말 SUV 같거든요. 물론 이 크기를 보면 정말 벤유보다도 작고 정말 경차 같거든요. 이게 소형차보다도 작은 느낌이고 코나에 비해서도 작아 보여요. 근데 높아 보이네요 이게. 이따가 앉아볼 것이지만, 휠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마크가 에너지 절약 그 있잖아요, 그 문양처럼 비슷하게 생겼고, 아니면은 코스모스 비슷하게 생겼어요. 휠이 터보임에도 불구하고 뭐 미니 좀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근데 캘리퍼는 가벼운 원피예요. 아, 경차인데도 다행이게 뒤에도 캘리퍼가 있습니다. 마티즈 때는 뒤쪽이 캘리퍼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세단 같지만 시승할 때 밖에서 보면 SUV 같은 이런 옆모습을 봤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 봐야겠죠. 뒷모습은 트위지랑 좀 비슷한데요. 너무 작아서 그런 건지 테일램프 때문에 뭔가 사이버네틱한 느낌은 적지 않아 살짝은 보이네요. 좀 약간의 사이버펑크가 있다? 테일램프 등 디자인 정말 이거는 특이한데요. 마치 이렇게 로고 하나하나가 점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있고 또 다르게 보면은 이 로고가 다시 이렇게 점차 이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붙는다고 하죠. 이게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캐스퍼의 뒷모습 중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너무 귀엽다는 말 이거밖에 할 게 없고요. 아 근데 뒷모습도 정말 둥근 모양 때문에 그런 건지 이렇게 귀엽네. 트렁크는 아시겠지만 이게 전동식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공간은 아이고 가방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장보기용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마실용이나 너무 실른다면야 앞시트 홀딩을 해야겠죠. 근데 홀딩할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신사용님 영상에 그 눕는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물론 타기 전에 하나 더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거 도어 쪽에 스마일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웃읍시다 여러분들. 하하하하하. 아, 내 눈! 공간은 아유 주먹 하나 들어가기도 이렇게 뒤로 빼야 들어가네요. 그 정도고요. 알다시피 전장이 짧으니까요. 자 아시잖아요. 아, 머리 공간은 SUV니까 당연히 높습니다. 높은데 이게 뒤에 내려오는 그 라인 때문에 여기는 이래도 높아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 여기 이렇게 풋브레이킹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나 핸드브레이크도 아니고요. 시트 디자인도 사실상 이게 그냥 단조로워요. 근데 이렇게 두드려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딱딱해 보여도 이게 편리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아까 운전할 때도 허리 아프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캐스퍼 시승을 마쳤고요. 이번 달 캐스퍼 시승하면은 12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주더라고요. 이 안에 뭐 4개 좀 팩이 들어있는데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집할 게 좀 밀렸네요. 열심히 노력해서 영상 좋게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덴맷이었습니다.